사이즈를 교환하러 갑니다.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직장 계약하러 가는 날. 그렇지. 그 전에 아! 그거 하지 마요! 이상해요. 이렇게 노래를 크게 틀면 어떻게 이 화면을 어떻게 쓰라고. 그만 찍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쪽이에요. 깊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예식장 계약하고 사장님은 집 가야 되니까 한 조각씩만 먹자. 노력해볼게. 할 수 있어, 오빠. 장어랑 뭐를 데워주신다라고 했지? 장어밖에 못 들었어, 나도. 그럼 장어를 안 먹어야 되겠다. 왜? 장어 좀 먹어, 힘 좀 써. 써? 저 새우 먹을까? 아니야, 좀 근사하게 생긴 거 먹자. 나 저 새우 먹으면 안 돼? 같이 먹자. 한 조각씩 먹고 장어도 한 개씩 먹을래? 아! 아니, 난 안 좋아해. 우리는 먹기 싫은데. 어제 올리브 형 마지막 세일이어가지고 구두가 이것저것 내가 고른 거 다 사줬어. 너무 좋아. 이건 뭐지? 마? 몰라? 개딱지? 딱지구나. 뭐 터프야프도 마지막에 먹는 거. 뭐 얼마나 근사한 식사를 하려 그래, 오빠. 연어? 나 구운 연어 별로 안 맞네. 어떡해. 다음번에 오빠가 고르는 건 무조건 먹을게. 뭔가 성게알이야? 그런 거 같은데? 줄까? 응. 연어 얼마일까? 어? 모형인데? 뭐야? 대박이다. 속았어. 주방장님.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어도 하나 대표 주시겠어요? 네. 맛있다. 아직까지 연락은 안 왔어? 아니, 안 왔어. 결혼방지 상담하는 커플 있나 보다. 오래 걸려. 나도 그때. 나도 꽤 걸렸어. 혼자서 오래 걸렸어. 오빠는 디자인이나 예산 정하고 왔어? 디자인은 정하고 갔지. 금액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난 금액 정하고 갔는데 내가 마음에 찝어두고 간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작 상황이 그래갖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비싼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너무 좋아. 다행이다, 좋아해서. 우리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장어만 먹고 그만 먹자. 초콜릿 먹을까? 응. 튀김 먹을까, 초콜릿? 초콜릿 했는데 약간 좀 숨이 죽어보여. 그럼 둘 다 먹지 말고 디저트를 먹자. 맞아. 저 오는 것만 봐봐. 아, 쟤는 좀 탱실탱실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럼 승윤이가 선택해. 저 먹자. 먹자. 오빠 이거 저 안 좋아해? 정재야, 으래. 안 비린 건 진짜 맛있어, 오빠. 별로 안 좋아해, 비린 거. 우리 냉동 닭볶이 좋아해. 좋아해. 우리 그 PC방. 우리 동네 PC방에 닭볶이 팔 때 엄청 좋아했었잖아. 얼굴이 많이 부었잖아. 우리 어제 저녁에 신라면 좀 볶음면 먹어가지고 겁나 행복하게 먹었어요. 수주가 야식 먹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저녁에 막 볶음면 두 봉지나 끓여 먹었어. 우리 보통 그런 거 먹을 때 한 봉지 끓여서 나눠 먹는데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조가 절제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다 끓여 먹고 나서 조조가 아, 네 개 끓일 걸. 나도 아, 세 개 끓일 걸.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옆에서 성재랑 먹게 될 우리 친구들. 나한테도 초점 좀 맞춰줘. 여기 성게알 많이 비려요. 비린 거 잘 먹는 애는 괜찮은데 엄청 비려. 자기 어깨 피고 먹어요? 응.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같아. 같아? 빵 같아. 이거 먹기 안 돼. 장어는 괜찮았어. 야들야들 부드러워. 꼬리 먹었다. 안 돼. 왜?
불편해하시죠? 누가? 보는 사람들. 오빠가 불편하다고? 그만하고 싶은데? 제일 불편한데? 우리의 순서는 언제 올까?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12시까지. 어? 왔어? 아빠요. 아빠. 아빠. 맞죠. 아빠. 안녕. 아쉽게도 두두는 국내에 재고가 없어요. 8호를 껴야 되는데 고지를 해주시기로는 해외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고지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또 노트 해주신다 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최장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해도 결혼 전에는 나와. 지금 가야 되는데 예식장 인재원을 가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급한데 아주 우리 응? 예비 신랑분이 느긋하셔갖고 아니 안전운전해야지. 최화진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당분간 반지 없이 사는 걸. 커플링 있잖아. 나 그거 잘 끼고 다녔어. 안녕하세요. 예식장 예약하러 왔습니다. 예식장 예약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매는 주화기. 여긴 리더십 센터. 우리 예식장이랑 관련 없는 곳이지만 그냥 찍어놓기. 어디로 가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 계단으로 내려가. 오빠, 그거 모르는 게 많아? 나도 결혼을 막 자기가 다 준비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약간 스트레스 받아. 진짜 감정. 그랬네. 막 위험할 뻔했네. 옛날에 나 다이아TV 소속이었을 때 10년 후였던데. 먼저 저희 시계진척 컬러는 이제 신부대기실은 이제 핑크 계열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신부님이 둘러싸인 새로 세팅된 거고 이쪽에 꽃향인데 이게 저희가 30종이나 아마 무료로 이제 부대상품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계절에 따라 좀 수급 상황에 따라 소재나 이런 건 변경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장식이라 보시면 되고 5 곱하기 7 사이즈 사진 8장이나 해오시면 저희 액자에 끼워서 이 테이블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집에 보시는 큰 액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를 대여해드릴 거라서 저희 3개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 장식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활에 더 추가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저희 플로리스트 분이랑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식 연주 3중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식 전 10분간 이쪽에서 연주를 진행해줬다가 예식 시간에 맞춰서 입장부터 퇴장까지 신랑 신부에 맞춰서 라이브 연주 해주실 거고요. 접시대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홍보용품, 방명록, 봉투, 펜, 장갑 이걸 홍보용품이라고 하는데 필요하신 만큼 저희 쪽에 요청 주시면 다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답례품 저희 쪽에 신청하실 경우 그러면 옆쪽에 정사각형 테이블에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접수대분들이 바로 컨택하시면서 바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저희 진행 중이고요. 신랑 신부 성함, 그 다음에 혼수분들 성함은 저기 TV 스크린 지금 기둥에 있는 거 보시죠? 저 위에 저희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접수대에서 필요한 거는 식권이랑 접수대를 보시는 분들을 직접 섭외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정류는 저희가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샴페인이랑 핑거푸드로 굳이 안 해도 맞아, 기본으로. 로비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샴페인이랑 핑거푸드는 추가 상품이기 때문에 뭐라 안 해도 여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는 거죠? 아, 네,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기본만 하셔가지고 만약에 추가를 하시게 된다면 이건 지금 컨셉 사진인데 이렇게 네. 샴페인을 저희가 위쪽에 세팅을 해서 옆쪽에 핑거푸드도 같이 놓아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식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랜트홀 같은 경우에 지금 200명에서 최대 220명까지 저희가 식사 가능하시고 네. 테이블 같은 먼저 설명 좀 드리면 사각 테이블에도 저희 다 원래는 의자가 들어가고요. 테이블도 이렇게 의자가 더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나눠서 220명 최대 맞춰드릴 거고 가운데 꽃길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 추가 장식 없이 올 기본 세팅을 보시면 되고요. 생화로 들어간 부분은 저희 주례단선 쪽에 들어가는 꽃이랑 여기 테이블 위에 바로 올라가는 화병 등등은 전부 다 생화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생화랑 조화가 섞여 있거나 전부 위험한 거는 이제 저희가 조화로 조금 세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이제 다른 점이 사회사랑 축가 위치가 좀 반대예요. 다른 시장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쪽에 진행되고 사회자는 반대쪽에서 축가가 진행되실 거고 혼주석은 저기 맨 앞쪽으로 저희가 마련했어요. 그다음에 식전 영상 만약에 갖고 오시면 저 스크린에 띄워드릴 거고 식 중에는 생중계 영상 저희가 송출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뷔페로 진행하시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라인으로 쭉 이제 뷔페 자리가 세팅이 될 건데 샐러드부터 쭉 시작해서 핫디쉬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에 준비 공간이긴 한데 오늘 양식으로 진행돼서 이쪽에 준비 공간이지 뷔페로 진행되면 저쪽 가서 전부 다 푸드라인이 깔릴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디저트류나 사시미류 이런 위주로 저희가 세팅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 식사 시간인데요. 저희는 여기는 예식 끝나고 식사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11시 반 예식이면 11시 반에서 이제 한 30분간 예식 진행돼서 12시에 끝나실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저희가 여기까지만 저희가 촬영을 조금 진행하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롯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식 끝나고 내려오시면 저 안쪽 들어가서 폐백으로 이제 갈아입거나 아니면 뭐 이브드레스 준비하시면 이브드레스 아니면 한복 준비하셨으면 한복 입고 이제 다시 인사하시러 가시는 촬영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진 촬영을 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진 작가님 섭외는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폐백을 진행하실 경우 수모님까지는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수모님이 그러니까 폐백을 진행하는 전문 수모님이 따로 도우미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건 이제 보통은 저희 쪽에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드레스샵 수모님도 보통은 하시는데 네네. 추가 비용 굳이 내지 않으시고 저희 쪽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폐백 음식까지는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음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그 부르셔도 되고 신청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순서가 1부, 2부, 폐백 그리고 인사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1부 시작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진행하시겠죠? 맞아요. 본식 촬영 이제 직접 준비하시고 나서 친구분들 노리는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다시 올라오셔서 일반 하객분들 이제 테이블 인사 그 다음에 폐백이 마지막 순서 마지막 왜냐면 폐백은 친척분들만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일반 하객분들은 귀가하시기 때문에 친척분들 식사가 다 마무리될 쯤이 아마 그쯤이실 거예요. 그러면 1부 하고 옷 갈아입고 2부 하고 인사 네. 다 드리고 2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선택사항인 거예요? 네 선택사항 아 선택사항이구나 2부는 네. 이제 보통은 요즘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추천은 안 드리는데 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2부 끝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으시겠죠? 맞아요. 다시 올라와서 2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인사하시고 마지막에 패배 근데 2부가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1부만 진행하고 나서 환복하시고 다시 올라오시면 바로 테이블 인사 그 다음에 이제 패백 이렇게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객분들 식권을 받고 이제 네.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식권 단상 오. 좀 그랜드홀이랑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여기는 60명에서 최대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저 안쪽에 있는 테이블 공간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뷔페로 진행된다면 이제 푸드라인이 기본적으로 핫디쉬가 세팅될 거고 이쪽에 샐러드 디쉬, 이쪽에 디저트, 그다음에 테이블이 더 세팅이 될 거예요. 사시미류나 소방용 이런 게 세팅이 조금 될 거예요. 쭉 라인 이어서. 음식은 똑같나요? 네, 음식은 그랜드홀 다 똑같습니다. 세팅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다르면 속상하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TV 보시면 이쪽에 TV 스크린을 통해서 식전 영상도 송출해드릴 거고 생중계 화면을 보시면서 식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홀이랑 여기는 식사 시간이 약 30분 정도 차이가 나세요. 왜냐면 여기는 예식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해드릴 거라서 조금 그 식사 시간 차이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 세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양식이라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라서 그것만 이제 좀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 공간까지 아마도 예약 인원에 따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공간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겠죠? 예. 네. 옛날에 10년회 영상을 제가 아마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다이아TV 10년회 제 1회 갔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른 유튜버분들이 찍어주신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3시에 식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슬슬
식구분들, 지인분들이 오시나 봐요. 여기였었는데, 여기 입구로 모였었거든요. 여기 유튜버들 꼬막꼬막 그랬었는데, 나도 여기 왔었다고.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이게 더 창피하겠다, 그지? 어쩌라고. 아,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람쥐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다람쥐. 그래, 저기야. 아니 누가 하래 자기 머리 다칠라. 우리 회원님면 두 개 접시만두 하나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디 한번 먹어볼지. 맛있네. 난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오빠 예식장 영상인데 당연히 오빠가 나와야지.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안 찍어? 아 숟가락 먹자. 네. 오빠가 짱 큰 냉면 먹는 거 같아.